자네 집 얘기는 뭐? 대충 들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거야? 집 팔아서 이사 갈 정도면 자네 부모님은 뭘 어떻게 한 거야? 그리고 우리 딸 편하라고 베이비시터 보낸 건데 그건 왜 거부했나? 내 딸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고작 자네 같은 남자 만나서 지금 고생하는 거 보니 아주 속 터져 죽겠네. 장모님, 저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사업이 갑자기 휘청하신 거지. 뭘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제 걱정은 하나 안 해주시고 너무 이 사람 편들고 저희 집 욕하시는 것 같아서 불편하네요. 내가 처음부터 자네 미워했나? 얼마나 잘해줬어. 근데 갑자기 집안 사업 실패하고 거기다 사돈 어른은 갑자기 몸도 아프다 하니 걱정이 안 돼? 내가 우리 딸 걱정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못할 말 했나? 자네가 생각을 해보게? 귀하게 키운 딸이 고작 자네 같은 남편 때문에 고생하면 부모 마음은 피멍이 든다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결혼할 때 우리 애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요즘 밥 해달라고 그런다며? 내 딸이랑 결혼한 이유가 뭐 밥통이 필요해서 그런 건가? 그럼 가정부를 쓰게? 우리 딸 부려먹지 말고. 장모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집에서 살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 저처럼 밖에서 돈을 벌었으면 저 살림 강요 안 했어요. 그런데 하는 것도 하나 없고 계속 그렇게 놀기만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자네가 부족하면 부족한 거지 왜 내 딸을 고생시키냐고. 이런 식이면 난 언제든 둘 이혼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장모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 가장 힘든 건 분명 저일 텐데 어떻게 매정하게 그러세요? 이혼이라는 말도 너무 쉽게 꺼내시는 거 아닌가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거야 자네 사정 아닌가? 어쩌라는 거지 대체? 내가 뭐 걱정이라도 해줘야 해? 그딴 식으로 내 딸 고생시킬 거면 이혼하던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릴싸위로 살게. 그럼 내가 뭐 좀 이해를 해줘보지? 지금 둘이 어리끈 졸라매야 하는 상황일 텐데 그럼 내 딸 더 고생시킬 거 아니야. 맞지? 네. 아니, 그래도 저희가 알아서 살아볼게요, 장모님. 이렇게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신데 제가 어떻게 처가로 들어가겠어요? 서로 불편할 것 같네요. 지금 불편하고 편하고 따질 군번인가? 쥐뿔도 없으면서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나불나불. 사내가 그러는 거 아주 딱 질색이네.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해준 걸 고맙게 생각하게. 아니요, 저는 합가는 원치 않아요. 장모님이 마음 써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살던 집까지 내놓을 정도로 힘든 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그럼 자네 그 쓸모도 없는 일 하지 말고 당장 그만두게. 집에서 살림이나 해. 우리 연희가 차라리 일하는 게 좋겠네. 우리 회사 들어와서 편하게 있다가 돈 벌어가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자네가 살림하고 연희 뒷바라지 해주게. 베이비시터까지 해고 한마당에 우리 연희 힘들어서 안 돼. 장모님은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해주시는군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잘 살아볼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당신, 앞으로 장모님한테 사소한 것까지 다 말하지는 마. 너무 힘들다. 뭐가 힘든데? 내가 엄마한테 뭘 말했는데? 알아듣게 말을 해봐. 장모님이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게 없으시던데?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다고 투덜거렸으면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 베이비시터는 원래 처음부터 처가에서 보내주신 거라 돈 부담이 없었던 거잖아. 아니 갑자기 그건 또 왜? 그리고 내가 뭘 투덜거렸다고 그래? 내가 내 엄마한테 이랬네 저랬네 말도 못해? 들어봐, 아직 말 안 끝났어. 근데 갑자기 우리더러 비용 부담하라고 하셔서 부담스러워서 해고한 거잖아. 근데 왜 앞뒤 말 다 자르고 내가 해고시켰다 라고만 말을 해? 이럼 당연히 오해가 생기잖아. 당신은 늘 날 욕먹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같아.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생사람 잡지 마. 아, 솔직히 시댁 망하고 아버님까지 편찮으시면서 너무 힘들어졌잖아. 내가 이렇게 거지처럼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거지처럼 산다고 했니? 정말 너무하네. 아니, 말이 안 나오네? 맞는 말 아니야? 지금 완전 궁상맞고 거지 같아. 난 이렇게 살기 싫거든. 솔직히 당신네 집 잘나가고 당신도 돈 여유가 있어서 결혼한 거야. 근데 지금 현실은 완전 시궁창 같잖아. 이러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어? 결국 당신 본 모습이 이거였고 이런 생각으로 날 봤던 거구나.
그러니 나에 대해서 고운 말이 나올까? 절대 안 나오지. 그치? 됐다, 됐어. 뭐야? 당신 지금 그 태도가 뭐야? 마치 날 포기하는 듯, 한심하다는 듯 말하는데. 태도 똑바로 해. 짜증나니까. 당신이나 똑바로 해. 내가 미리 말해주는데, 당신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엄마 아빠가 강제로 이혼시킬걸.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잘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잘 좀 해봐. 그래야 내 입에서 고운 말이 나가지. 막말로 그렇게 최악인 상황에 이혼까지 당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겠어? 당신 정말 착각도 심하다. 미안한데 당신이야말로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잘해야지. 왜 내가 잘해? 자꾸 날 무시하니 이런 말 할 수밖에 없겠네. 당신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 집 재산 보고 나랑 결혼한 거잖아. 그 말은 뭐겠어? 뭐가 뭔데? 그리고 결혼도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거니까 그 조건 본 건데 그게 뭐 잘못이니? 아, 물론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 단, 그렇게 재산 보고 노리고 결혼한 당신네 집은 볼 것도 없이 여유 없잖아. 근데 누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결국 우리 집에서 처갓집도 해주고 여윳돈까지 지어준 거 잊었니? 그렇게 도움 받아놓고 뭘 이제 와서 큰 소리를 떵떵치고 있어? 뭐야? 지금 돈으로 생색이라도 내는 거야? 어, 생색 내는 건데. 왜? 당신은 억을 만져 보긴 했니? 돈으로 먼저 사람 깔본 건 당신이고 당신의 부모야. 있을 때는 박서방 하더니 휘청하니까 태도 돌변하는 거 봐. 소름 끼친다니까. 뭐야? 당신 정말 말 다 했어? 열받으려 그러네. 지가 뭔데 나를 무시해? 두고 봐. 계속 이렇게 나랑 우리 집 무시한 거에 대한 대가는 기대해도 좋을 거다. 자네 대체 뭐 하는 짓인가? 태도가 그게 뭐냐고. 장모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시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연락받은 건데 명절이니 사위 노릇 하라고요? 자리를 지키라고요?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뭐뭐? 뭐야, 장난하냐고? 아주아주 이러다 한대 치겠네? 상태가 안 좋다고 했지? 죽었다고 했나? 그게 꼭 가봐야 했냐고. 자네 엄마가 옆에 지키고 있었다며? 근데 자네까지 왜 가야 하는데? 명절이라고 친인척들 다 와 있는데 사위가 빠지면 내가 난처하지 않겠나? 아, 정말?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지? 어떤 미친 사람이 오늘 내일 하는 아버지를 두고 처가에서 사위 노릇합니까? 예? 그럼 연희도 장모님 오늘 내일에도 저희 집에서 며느리 노릇해야 합니까? 역지사지라고 입장 좀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자네 오늘 말하는 게 아주 싹수 없는 건 알고 있지? 이거 지금 뭐 거의 막장 아닌가? 어디 사위가 장모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하나? 그래서 뭐 사돈이 죽었냐고. 살아있잖아. 대체 뭐가 문제야? 보통은 당장 가보라고 괜찮을 거라고 말을 하죠. 근데 장모님도 그렇고 제 와이프란 사람도 그렇고 온 식구들이 다 똑같더군요. 가긴 어딜 가냐고 장난치냐고 하는데 오만정이 떨어지던데요. 그래서 그냥 안 참게요. 당신 딸 당장 데려가세요. 뭐? 당신? 자네 지금 나한테 당신이라고 한 겐가?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뭐 하자는 거야? 뭐가요? 저 그 여자랑 이혼할 거고 이제 남이니까. 당신도 저한테 장모 아니잖아요. 당신들은 맨날 저한테 막말 다 퍼부었는데 마지막까지 저만 예의 차려야 하나요? 전 싫거든요. 뭐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제 마음대로요. 당사자가 이혼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화를 내세요? 참. 그리고 사는 그 집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으니 다시 가져갑니다. 딱 일주일 시간 줄 테니 집 비우고 나가세요. 그 집은 워낙 좋아서 사람이 바로 들어올 거거든요. 자네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건가?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건들면 안 돼. 그건 아주 못된 짓이야. 당신한테 어떻게 비춰지든 상관없는데요. 그딴 거 신경 안 쓰니까 걱정 마시고 당장 비워주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빌려가고 여태 안 갖고 있는 6억도 당장 돌려줘야 할 겁니다. 역시 일주일 시간 줄 거고 고소합니다. 그거 안 갚으면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 거 아시죠? 전 바로 합니다. 자네 정말 이럴 거야? 그래 알겠네. 우선 대화로 해보자고. 지금 서로 감정이 너무 격한 것 같아. 나도 자네한테 서운하게 한 거 미안하니까 그만하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슨 이혼을 한다고 그래. 아 진짜 웃겨서 나 혼자 보기 아깝네. 바로 꼬리 내리는 거.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고작 이런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 열받네. 아 그냥 지금 신고할게요. 일주일 기다려봤자 어차피 못 갚을 건데 뭐하러 질질 끌겠어요. 그쵸? 박서방 정말 왜 이러나.
전화 좀 받아보게. 우선 대화로 좀 하자고. 내가 서운하게 했으면 너무 미안하다고 했잖나. 어? 박서방, 내가 정말 무릎이라도 꿇겠네. 응, 무릎 거부요, 거부. 이럴 시간 있으면 돈이라도 구해보지 그래요? 우리 절대 합의 안 해줄 건데. 박서방, 자네 정말 왜 이러나? 이렇게 독하지 않았잖아. 제발 이러지 말게나. 박서방,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죽어도 저랑 이혼을 못하겠다는 아내와 장모 때문이죠. 그럼에도 두 귀를 막고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소송까지 하면서 겨우 이혼할 수 있었어요. 이어 장모가 갚지 않은 돈을 받기 위해서 주저없이 고소를 했고, 이 또한 긴 싸움 끝에 결국은 장모가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으며 갚을 듯 희롱한 부분에 있어 사기죄 성립이 되어 합의 선처 없음으로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괘씸했던 그들에게 법으로 혼내준 것 같아서 저는 속이 시원했네요. 수지야, 오늘 예비 시부모님 댁 잘 다녀왔어? 네, 다들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다. 저를 딸내미라고 부르시면서 잘 챙겨주셨어요. 우리 딸이 역시 복이 많아. 시누이 될 사람도 만나고 왔어? 네, 시누이도 만나봤어요. 왜 사람이 별로야? 시집살이 시킬 것 같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좀 가볍다고 해야 하나? 26살이라고 했었지?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그런가 봐요. 오빠 말로도 여동생이 아직 철이 없대요. 김서방 건실하고 시부모님 좋으시면 된 거야. 맞아요. 저희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아무 걱정이 없단다. 언니! 어머, 아가씨 어쩐 일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갑자기 살려달라고요? 아가씨,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래요. 언니, 비밀 지켜주실 거죠? 비밀을 지켜달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우리 엄마 아빠랑 오빠가 알면 저 정말 큰일 나요. 알았어요. 진정하시고요. 비밀 지킬 테니까 차근차근 좀 설명해봐요. 그게 사실 제가 돈을 좀 빌렸어요. 공부하느라 빌린 건데 그걸 지금 당장 갚아야 해요. 근데 저 지금은 갚을 돈이 없어요. 갚을 사정이 안 되시면 은행 가서 연장 신청해보면 되지 않아요?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니니까 언니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럼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일단 사정 말하고 좀 나중에 갚는다고 해보는 거 어때요? 그게 아니라 일수 아저씨한테 빌린 거라고요. 네? 일수라고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래요. 당장 안 갚으면 절 어디다 팔아버린다고 해요. 네? 팔아버린다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인하고 빌린 거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언니, 제발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도대체 어쩌려고 일수돈을 빌려요? 앞으로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니까 지금 저 좀 도와주세요. 3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금방 갚을게요. 300만 원이요? 네, 저 이 돈 못 갚으면 당장 팔려가서 가족들 얼굴도 못 봐요. 제발요. 아가씨, 그럼 나랑 약속해요. 다시는 사채 안 쓸 거죠? 당연하죠. 앞으로 절대 일수 아저씨 돈 안 빌려요. 제가 공부 욕심 때문에 잠깐 미쳤었나 봐요. 아, 알았어요. 계좌번호 보내줘봐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지금 바로 계좌 보낼게요. 이거 언니랑 저만의 비밀인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언니! 아가씨, 안 그래도 연락하려던 참이었어요. 그 일은 잘 마무리됐어요? 언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급한 불은 껐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예요. 그때 300만 원 갚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이자고요. 이제 원금 갚아야죠. 아가씨, 사채로 도대체 얼마를 빌린 거예요? 원금은 1000만 원 정도인데 이자가 너무 세서 이자도 거의 원금만큼 불어났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겁도 없이 사채로 1000만 원을 빌려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게 있어서 쓰게 됐어요. 아가씨,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렇게 사채 쓰다가 신용불량자 되고 쫓겨다니고 인생 파탄 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아니까 지금 막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번 한 번만 죽는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이번엔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건데요? 그게
850만 원이요. 네? 저도 그렇게 큰 돈은 없어요. 이번에 언니네 회사 인센티브 나오는 시기잖아요. 저도 친구한테 들어서 다 알아요. 제가 이 돈 못 갚아서 팔려가면 언니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제발 한 번만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저 능력 있어요. 믿어주세요, 언니. 제가 이렇게 빌게요. 아가씨, 잘 들으세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럼요. 진짜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럼 저번에 그 계좌로 돈 보내줄게요. 진짜 고마워요. 언니가 저 살렸어요. 아가씨, 일은 잘 해결됐어요? 걱정되니까 연락 줘요? 아가씨, 무슨 일 있는 건지 걱정돼서 그래요. 톡 보면 답장 줘요. 자기야, 아가씨 별일 없지? 그럼, 걔가 뭐 별일이 있으려나? 근데 갑자기 왜? 아, 아니야. 요즘 시댁가도 얼굴을 통 못 본 것 같아서. 맨날 밖에 싸돌아다니느라 그렇지. 걔 알아서 잘 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아, 그래? 잘 산다니 다행이고. 언니! 언니! 아가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내가 보낸 톡에 답장이 없어서 잘 지내나 궁금했어요. 언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지금 너무 급해요. 뭐라고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아가씨,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돈 받고 잠수 타놓고선 갑자기 또 돈을 달라고요? 이번만 잘 해결되면 저번에 빌린 것도 한꺼번에 갚을게요. 그니까 한 번만요. 됐고요. 저번에 빌려준 돈부터 갚아요. 제 계좌번호 보낼게요. 언니,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아가씨 번호 차단할게요. 돈이나 보내요.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아가씨랑 관련된 거야. 응? 무슨 일이야? 사실은 아가씨가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면서 나한테 천만 원 넘게 빌려갔거든. 뭐라고? 천만 원씩이나? 이거 봐. 내 돈 갚지도 않고 잠수 탔는데 오늘 또 돈을 달라는 거 있지? 이게 뭐야? 너무 놀라서 말이 다 안 나오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내가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볼게. 김미연 걔 제대로 돌았어. 아가씨 만나봤어? 집에도 안 들어와. 내 전화는 받지도 않고 엄마 전화만 겨우 받는데. 그래서 뭐래? 공부하느라 쓴 돈이 아니래. 얘가 주식을 했다는 거야. 뭐라고? 사채 빚을 내서 주식을 했다고? 일반적인 투자도 아니고 선물인지 옵션인지. 얘 완전히 미친 게 분명해. 아가씨 진짜 겁도 없네. 나도 잘은 모르지만 그거 엄청 위험한 거잖아. 엄마 아빠는 지금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단톡방 만들 테니까 자기도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설명 좀 해주라. 알겠어. 엄마, 김미연 얘 어떡할 거예요? 미연이는 내가 좋게 타이르마. 좋게 타이르다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세요? 걔 아직 26살이야. 30도 안 된 애가 실수 좀 할 수 있지. 내가 불러다 얘기한다니깐. 어머님, 주식 옵션이나 선물에 손대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것도 사채 빚으로요.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니까 내가 잘 타이른다고 하잖니. 너네 둘까지 나서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래, 너희 어머니가 알아서 한다니까 둘은 좀 가만히 있어봐라. 아버지도 분명 걔 혼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엔 혼꾼형을 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 근데 미연이가 마음이 여리잖니. 행여나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그래. 그럼 제가 아가씨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걔가 천천히 갚는다고 했어. 어머님, 갚는다고 하고 잠수 탄 전적이 있어서 안심이 안 돼요. 내 신호 앞날을 위해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니. 사람은 다 이런 일 겪으면서 크는 거란다. 어머님, 저는 아가씨한테 빌려준 거지 투자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됐잖니. 너네가 손이 사람이니 이해 좀 해줘라. 우리도 정신 없으니까 나중에 연락하자. 울 엄마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 이제 어떡하지? 일단 미연이 사채빚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갚아줄 것 같아. 자기는 앞으로 걔가 돈 빌려달라고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 그럼 이미 빌려준 돈은? 몇 달만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내가 어떻게든 돈 구해서 당신 돈 꼭 돌려줄게. 자기도 무급휴가 중이라 힘든데 무슨 돈이 있어.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 일단 기다려볼게. 언니! 언니!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이거 보면 제발 답장 좀 줘요. 누구세요? 언니, 저예요. 이거는 누구 번호예요? 이번엔 빚 갚으려고 연락했어요? 다른 사람 폰 빌려서 잠깐 연락하는 거예요. 이번엔 또 뭔 일인데요? 언니, 제발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이번에 못 갚으면 저 인생 끝장이에요. 차단할게요. 언니, 언니! 너는 웬 미연이 연락을 안 받니? 어머니, 아가씨가 또 돈 달라잖아요. 그래서 바로 차단했어요. 일단 미연이 말이라도 좀 들어보지 그러니? 여태까지 당하고도 아직 모르시겠어요? 아가씨 돈 갚을 생각 없고요. 진짜 심각한 상태예요. 이번 한 번만 도와달란다. 진짜 마지막이래. 그럼 어머니가 빌려주세요. 저는 안 돼요. 죄송해요. 아가! 자기야, 아가씨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봤어? 응, 그게 이번엔 심각하대. 또 선물 옵션 한 거야? 아니, 도박을 했나 봐. 도박? 무슨 해외 인터넷 도박이라는데 빌린 돈 원금이 5천인데 매일 이자가 불어나나 봐. 지금 도망 다니고 있대. 핸드폰은 당연히 정지됐고 못 갚으면 감옥 가야 하나 봐. 진짜야? 걔 말로는 감옥 갔다 와서도 평생 도망 다녀야 된대. 저번에 빌린 일수는 양반이었다고 할 정도로 조폭 같은 곳이랑 얽혔나 봐. 세상에. 처음에는 이런 미친 인간은 내 동생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울고 불고 아빠 쓰러지기 일보 직전되니까 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기 어떻게 할 생각인데? 지금 엄마 아빠 두 분 다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으셔. 경기 안 좋아서 가게도 잘 안 되고. 그럼 어떡해? 나도 모아놓은 돈은 없고 회사는 무급휴가 중이고 배달 뛰어서 겨우 생활비만 벌잖아. 나란 놈도 진짜 한심하다.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 아가씨 잘못이지. 동생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오빠가 돼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어떡하겠어. 본인이 저지른 죗값은 본인이 받아야지. 자기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자기 나중에 가게 하고 싶다고 모아놓은 돈 좀 있잖아. 은행 신용대출도 가능하고 지금 자기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가 이미 천만 원 넘게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잊었어? 아는데 일단 감옥 가는 건 막아야 하잖아.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하루하루 이자가 불어난대. 일단 사채부터 해결하고 어떻게 받아낼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미쳤어? 이번에도 도와주면 아가씨 절대 정신 못 차려. 아가씨를 아직도 몰라? 감옥에 가든 고기잡이배에 팔려가든 아가씨가 책임을 져야 정신을 차리지. 자기야,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응?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바로 이혼이야. 당신 동생이니까 당신이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돈 벌어서 갖다주는 건 안 말릴게. 그 대신 나까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진 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응, 알았어. 새아가. 네, 어머니. 오늘 은행 다녀왔는데 우리는 대출이 안 된단다. 네, 그러셨어요? 너 정도 직장의 수입이면 대출 가능하다는데 정말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아가씨 때문에 저도 빚지고 신용불량자 될 수는 없어요, 어머니. 누가 너더러 신용불량자 되래? 이번 일만 해결되면 미현이가 일해선 너한테 갚는다잖아. 내 시누이 26살인데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창창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겠니? 제정신 박힌 26살이 선물 옵션을 하다가 해외 도박까지 손을 대요? 어머니, 아가씨 정신 못 차릴 거고요. 절대 돈 못 갚아요. 저는 이제 그만 손 뗄게요. 손을 떼다니? 너 그게 무슨 뜻이니? 앞으로 이 문제로 저한테 전화하시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 저희 이혼이에요. 아가씨 감옥 가는 걸로도 모자라서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세요? 너는 어떻게 애가 그렇게 매정하니? 겁도 없이 사채비 쓰는 아가씨 때문에 제 인생까지 망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언니, 저예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이번에는 진짜 죽어요. 아가씨,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한 번만 더 제 번호로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언니, 제발요. 빌린 돈이나 갚아요. 이 번호도 차단할게요. 이 연락을 끝으로 저는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시댁 사람들한테 제 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아가씨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본인 능력이 안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면서 삽니다.
남편 말로 아가씨는 경찰에 자수할 생각이래요. 해외 도박한 거 처벌받고 어떻게든 빚을 안 갚으려고 하는 거죠. 시댁 식구들은 제가 너무 매정하다면서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욕하는데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상종 안 하니 홀가분해요. 대책 없는 아가씨와 시댁 식구들 얼굴 안 보고 사니 요즘처럼 마음 편할 데가 없답니다. 저기요, 당신 백일동 살죠? 네, 그런데요. 근데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건 알 필요 없고 정문 이용하지 마요. 네? 갑자기요? 대체 왜요? 아니, 백일동이면 본인도 알 거 아니야. 알아서 조심 좀 해주면 좋겠네요. 그럼 조심하는 걸로 알고 나는 가볼게요. 네? 며칠 뒤. 아직도 정문으로 다니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거야, 뭐야? 진짜 무시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저기요, 사람 앞에 두고 어딜 가는 거야? 야! 어디 가긴요. 집에 들어가죠. 어이가 없네. 내가 저번에 한 말 진짜 못 알아들은 거였어? 머리가 나쁜가? 아님 귀가 안 들리나? 어느 쪽이든 좀 모자라는가 봐. 그치?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 맞잖아. 아니면 지금 이러겠어? 내가 저번에 분명 말했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여태 정문으로 다니는 거 보면 어디 모자란 거지. 아, 모자란 건 돈인가? 그래, 그래서 그러는 거지. 맞네. 돈이 모자라면 인성이 모자란다더니 당신이 딱 그 꼴이네. 뭐요? 인성이 모자라요? 그래, 그러니까 사람 말을 무시하지. 그리고 돈이 모자라다니요? 어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백일동 임대 아파트잖아. 돈 없는 사람들이나 사는 곳 말이야. 그러니까 격떨어지게 정문으로 다니지 말고 저기 부문으로 다녀. 저기요, 아줌마. 뭐? 아줌마? 그래요, 아줌마. 나 그렇게 불릴 만큼 나이 많지도 않어. 그리고 내가 어딜 봐서 아줌마야? 이렇게 젊구만. 아줌마, 얼굴 만지지 마세요. 주름 더 보이니까. 뭐? 어쨌든 저한텐 아줌마로 보이니까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이 새파랗게 어린 게 예의도 없이. 아줌마. 왜? 뭐? 지금 임대 아파트 산다고 정문으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아니, 제대로 알아들었는데 이제야 알아들은 척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저 귀 다 있고 어디 모자라지도 않고요. 그 전부터 말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머, 근데 그렇게 싹 다 무시한 거야? 이거 안 될 사람이네.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아줌마가 왜 구분지어요? 내가 더 어른이고 난 203동 살거든. 당신이랑 다르게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고. 그래서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더 지위도 높고 나이도 많고 재산도 많은 건데 그 정도 구분도 못 지을까봐? 아줌마, 돈이 더 많다고, 나이가 더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사람을 구분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너 따위가? 그리고 저도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이에요. 정문을 이용하든 후문을 이용하든 제 마음 아닌가요? 게다가 이렇게 장보고 들어가는 건데 이 무거운 걸 들고 지금 빙 돌아서 후문으로 다니라고요? 후문으로 다녀야지. 돈 없어서 차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돈 있는 사람 눈에 좀 편하게 보이지 말고 썩거지란 말이야. 아줌마, 제가 장보고 오는 길 최단 거리가 정문이에요. 좀 다니면 안 되나요? 정말 무거워서 그래요. 그건 내 알바가 아니지. 어머, 지금 한숨 쉰 거야? 저기요, 아줌마. 뭐? 자기가 뭐가 잘못된 줄 지금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혼자 이러는 것 같아? 지금 몇몇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해. 다들 좀 소심해서 내가 대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몇몇 사람이요? 그래, 203동 사람들 5명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어때? 나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니? 내 말 들어야 할 것 같지? 아, 이렇게 1대1로 말하면 꼭 대든다니까. 나중에는 다 같이 오자고 해야지. 나 혼자 마음 상하고 이게 뭐야? 203동이랬죠? 그래, 203동. 이젠 기억력도 딸려? 어? 몇 호예요? 네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 진짜 203동 맞나? 좀 확인하려고요. 뭐? 확인? 네, 확인이요. 참, 기가 차서. 니까짓 게 뭔데 확인을 해?
확인을 해야 그 말이 사실인 걸 알고 후문으로 다니죠. 306호다. 왜? 다른 분들은요? 내 윗집이랑 앞집 그리고 아래층 이제 됐니? 별꼴이야 정말. 이따 경비실에 확인해보던가. 그럴게요. 그래 이제 알았으니 후문으로 다녀. 그렇게만 하면 오늘 이렇게 대든 거 봐줄 테니까. 네 그러죠. 잠시 뒤. 아줌마 확인했어요. 306호 사시는 거 맞더라고요. 그치? 근데 그걸 기억고 경비실 가서 확인했어? 내가 뭐 그런 거로 거짓말할 인간으로 보였어?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확인? 무슨 확인? 그냥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줌마. 아줌마라고 그만 불러. 그럼 저기요. 그래 왜? 뭐가 문젠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 그건 왜?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죠. 뭐? 나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 없어. 뭐 이름이야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상관없겠네요. 수고하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야! 번호는 또 어떻게 한 거야? 당신 진짜 재수없는 거 알아? 다음날. 저기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전세금을 올리신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요. 혹시 무슨 일인지. 제가 제 집 전세금 올리는데 무슨 일을 따져야 하나요? 6년 사실 때까지 전세금 한 번도 안 올렸잖아요. 슬슬 올릴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아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저희가 사정이 어려워서 다음에 올리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도저히 올리신 금액을 만들 수가 없어서요. 그럼 방 빼세요. 다른 세입자 알아볼게요. 네? 방을 빼라니요?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나요? 그건 제 알바가 아니죠. 그렇죠? 네? 알바가 아니라니요? 그건 너무 심한 말씀인 게 아닌지. 정말요? 그게 심한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다니까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 제가 언제 집주인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다른 분이랑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착각한 적 없어요.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 그게 착각일 리가요. 저 모르시겠어요? 집주인이시잖아요. 이제는 계약할 때 얼굴을 비춰야 하나? 부동산에 다 맡겼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 나이가 어린 걸로 무시할까봐 이랬더니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이야. 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저 백일동 사는 사람이에요. 어제 정문으로 다니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이요. 예? 아, 설마 그래서 번호를... 근데 이건 다른 번호인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 보러 다니느라 정문으로 다니고 싶다 라고 하면 아시려나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제가 누군지. 그... 저기... 아가씨... 내가 미안해. 응? 전세금은 올리지 말아주라. 전 전세금 올릴 거예요. 바꿀 생각 없어요. 에이 아가씨,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다 돕고 살아야지. 제가 왜 아줌마를 돕고 살아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 저 임대 아파트 산다고 무시하셨잖아요. 후문으로 다니라고 하셨고요. 그럼 같은 아파트가 아닐 텐데. 다른 아파트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내가 너무 심했다. 그치? 내가 그런 말 안 할게. 앞으로 정문으로 다녀. 그럼 되지. 전 전세금 올릴 거고 바꿀 생각 없어요. 돈 못 주시면 방 빼세요. 아가씨, 나 때문에 전세금 올라간 거 알면 나 남편한테 죽어. 제발 부탁이야. 그건 정말 제 알바 아니네요. 아, 그리고 아줌마가 말한 윗집, 앞집, 아랫집도 다 전세금 올린다고 했으니까 누구 탓이냐고 하면 아줌마 탓이라고 할게요. 그럼 수고하세요.